네, 이번에 전에 설명드렸듯이 NOS 모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지난 시간에 레릭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NOS인데요. NOS가 New Old Star. 그래서 신품처럼 만든 그때 그 시절의 제품. 결국 신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신품이죠. 네. 네,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복각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 이렇진 이렇게 않았겠죠. 멋있게 하진 네, 않았겠죠. 그렇죠. 기술력의 차이가 있죠. 네, 펜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 디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플레임 웨이플탑 NOS 뉴 올드 스탁 모델 570만 원의 정가에 30% 할인이 적용돼서 399만 원. 오, 괜찮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399만 원에 이 정가 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펜더에서 한번 내린 정가라고 해요. 예. 원래 더 비쌌었죠. 더 비쌌어서 더 비싼 거를 거기다 할인율을 적용을 한 가격을, 그러니까 정가와 할인가를 제공을 하면은 여기서 받아서 할인가에다 또 추가로 할인을 매기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지 않고 아예 팬더에서 그냥 내린 가격을 정가로 고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간 효과가 있습니다. 할인가 399만 원. 네, 플레임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FMT 모델이죠. 핸드 셀렉티드 애쉬 바디 그리고 원피스 AA 플레임메이플 라지 V백 쉐입업의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거 무겁지? 네, 넥이 아주 무늬가 참 예쁜. 예뻐요. 이렇게 네, 뭐 아주 이쪽에 이제 등고손, 네. 네, 이쪽에 또 이렇게 무늬가 고랑이 무늬가 이렇게 하여튼 결이 되게 예쁜 버드아이 메이플과는 또 다른 매력을 예, 가진. 네, 나무를 잘 골랐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5인치 지판 곡률에 마스터 디자인 와이어링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5웨이 픽업 셀렉터 원볼륨 투톤 똑같습니다. 네, 골드 디럭스 2포인트 시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해서 전체적으로 골드 하드웨어를 통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가를 했네요.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이게 뭐 NOS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었겠죠. 예, 네, 그렇죠. 많이 뭐좀 이런 거 자체가 없었겠죠. 예, 네, 뭐 그래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이렇게 했나 봐요.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렇게 V자 마크가 컬러예요. 그러네. 칼라로 아주 그냥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예. 기타를 보고 계십니다. 네, 바로 신청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무거워. 이제 선생님이 개미지옥 전략이 성공할 때가 됐나? 네, 98이고요. 8이랑 9랑 좀 차이가. 이게 그 저기 그거 탁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좀 큰가 봐요. 이 스트래핀이. 그렇군요. 45죠. 이것도 77일 것 같은데 이것도 왠지? 두툼해서? 예, 더 더움한 게. 아까 브이넥 77이었거든요. 76. 76. 네. 그 정도구나. 네, 4576. 그래서 98, 4576. 이거 다시 써야 되겠다. 완전히 무겁다 이거. 아, 이게 왜안 지워지나 봤더니 수성 와카프인데 잘 지워져야 되는데 왜안 지워지나 봤더니 이누식 건잘 지워지거든요. 네. 마샬 물어보면. 앰프 위에서 구워져서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그래요. 예, 베이크드네. 베이크드 네. 막 6758. 6758. 네. 뭔지 다 기타 이름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제발 치고. 오, 어우,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많이 3.75. 치고 무게가 확 올라갔네요, 진짜. 네. 우와, 많이 올라왔냐. 67이면은 네, 1kg 안짝으로 맞춰주셨네요. 100g 안짝으로. 네, 1kg 안짝이 아니고. 네, 3.75요. 좋다. 네,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갖고 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좀 있는 만큼 네. 소리도 우렁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운드 오. 들어볼게요. 우렁차네요. 네. 어우. 일단 크기 자체가 밑단이 확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리스 픽업 소리인데? 네, 마스터 디자인 와이어링이라고 합니다. 좀 게인 한번 넣어볼게요. 노이즈리스 맞네요. 네. 하하, 잘 맞았네. 마샬한테도 참 비닐 소리 나고. 네. 중간 픽업 똘망똘망하고요. 섞여 있는 비닐 소리 배음들이 아주 좋네요. 고음 대신 중음을 살렸군요. 네.
지금 기조들이 다 그래요. 고음이 막 짹짹 거리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게 톤 10이고요. 네. 끝에 딱 걸려요. 아 그렇군요. 탁 되면 확 열리나 봐요. 네. 그렇군요. 좋네요. 밴더기. 너무 점잖잖아요. 좋습니다. 좀 열리네요. 뭐 그 엄청 위쪽이 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요. 중음이 많아요. 네. 네. 좋네요. A 마이너로. 예. 재밌네요. 자꾸 한양부기로 쳐 기타를. 이교형의 영향이. 네. 아 그게 자꾸 맴돌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A로 한양 블루스 해보겠습니다. 한양 팬더임프고요.
들어봤습니다. 아주 사운드를 뭐 충분히 들어봤네요. 좋다. 네. 여기서 신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타 좋다. 좀 두툼한 게 이제. 네, 두툼하네요. 두툼한 게 소리도 두툼하고 이 치는 감도 좀 두툼합니다. 네. 1814화 드려야 되겠네. 1814화 조 보나마사 이펙터였습니다. 퍼즈페이스 미니 디스토션 FFM4 모델이었는데요. 보나마나님. 네, 바로 일본으로 소환됐습니다. 네. 어디 기다리고 있다가 뭐 알람이 뜨나? 뭐 어떻게 이렇게 오지? 네. 조 보나마나님이 네. 제일 처음 일본으로 소환되셔서 흐흐 조 보나마사는 제게 게리모어 다음으로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소리는 다른 퍼즈보다 대중적인 느낌이네요. 한줄평 뭐? 조 보나마사 이펙터 조 보나마나 사겠지? 뭐 이런 한줄평을 조 보나마나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선물 보내드려야죠. 약간 치트키 같은 그런 거네요. 네, 보나마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나마나 선물 드리겠죠.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좋네요. 야, 요거 이게 가격도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이게 참 모던하잖습니까? 이게 네. 리테이너도 없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에릭 존슨이 울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에릭 존슨이 울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에릭 존슨이 원하는 노래가 이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매콤하고 매콤하면서도 그리고 뜨끈하고 네. 핫하고 그리고 또 두툼하고 네. 뭐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천 화로구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삼겹살이었던 네. 네, 매콤하고 화끈하고 그리고 뜨끈하고 네. 두툼한 맛이 살아있는 네, 홍천 화로구이 같은 그런 기타 네, FMTNO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399만원이요. 자, 수준의 냉면 몇 대 몇? 1.0. 이거는 왠지 좀 기타로 일하시는 분들은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 일단 그 멋들어진 빈티지 소리가 나는데도 노이즈리스고요. 네. 아, 이건 뭐 일하는 기타예요. 네. 이게 무슨 워커스 같은 뭐 기타.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들고 그냥 열심히 일하러 다니시고요. 또 뭐 이렇게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들고 다녀도 고장 날 때도 없고요. 네.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번 1차전의 마지막 기타입니다. 저 독특하게 생겼죠? 네, 리미티드 에디션 라 카브로니타. 라 카브로니타 이스페셜 씬라인 클로젯. 네, 클로젯이네, 클로젯. 클로젯 클래식. 아,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라 카브로니타 에스 이스페셜 씬 라인 클로젯 클래식. 아, 이름 너무 길어요. 네. 맥펜인가요? 봐요. 이름만 보면 무슨 맥펜 같대요. 네. 네, 제3세계의 클로젯 씬라인. 네, 다음 시간에 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